할렐루야. 제가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최광용 목사님께서 설교의 영광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지 4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전도사이자 미혼 청년으로 왔었습니다. 야, 다음 사진 주세요. 김기영 전도사님. 예. 조금, 예, 안 뚱뚱해요. 조금만요. 그리고 이곳에서 섬기는 동안 가장 멋진 여성이 박예람 사모가 결혼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총신신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통과하여 교회에서 강도사로 섬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랑 이랑이 태어났을 때도 이곳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 성도님들 모두가 저와 제 가족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받는 사랑을 깊을 수 없지만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발음이 서툴어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남은 음식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완전한 음식을 주지 않고 다 먹지 못하고 남은 음식을 받는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누구가 자신의 남은 음식을 줬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를 들어 남은 밥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왜 우리에게는 남은 음식을 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종 하나님께 시간과 자원의 남은 부분만 바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의 주제를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분께 옳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학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아멘. 여기서 학계를 열 번이나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와, 집사님 대박해요. 대단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학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잊혀지기도
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이유는 매우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죽고 천국에 들어가면 학대를 만나서 그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 책 어떠셨나요? 무엇을 배우셨나요? 몇 번 읽어보셨나요? 만약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분명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학회의 구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집에서 시간이 되시면 학계 전체를 다시 읽어보세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총 38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구약 학자들은 이 책의 저자가 학계 선지자 본인님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사건들은 기원전 52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1, 2장에 따르면 이 사건들보다 약 10년 전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 제사장들을 구성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4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들어온 지 2년 만에 유대인들이 서정의 기초를 다쳤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 4호장에서는 적들이 일어나 성정 건설이 중단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학회 매략에서는 14년이 지났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의 기초를 그래도 두고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회의 정중의 직접적인 상황이 포로 생활 이후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였으며 성전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자는 기원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당시 중한 행정하에 중동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사람들은 정착하고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520년 여섯 번째 달 첫째 날에 학회는 성전 재건에 광한 하나님의 계시를 스럽 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섭지자로서 학회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를 즉 족도 스럽 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사닥과의 연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룹바벨의 이름의 유래는 바빌론의 후손을 의미하는 세르바빌리입니다. 역대상 3장 10절부터 19절은 그가 바빌론이며 여호야 김왕이 손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윗 언약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히브리어 원문에 총독이라는 단어는 지방 관리를 의미하는 파학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바하츠 governor로 번역하고 있으나 한국어 성경에서는 총독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과 비유되어 있는 막론하고 지방의 고위 관리들에게 적용되었던 지위였습니다. 요사닥의 아드 여호수아는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에 족보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직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작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시작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입니다. 이 말로 학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학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학계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로 소개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강 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조차도 만군의 여호와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백성들이라고 부르셨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는 성전 건축을 방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8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2절을 통해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지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조상들은 성전이나 소막기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 그 시기가 아니다 라는 말은 내가 하릴 이또 중요한 곳이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종종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 잊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는 누가 10절 38절부터 42절까지에서 예수님의 친구의 집에서 마르다의 주목할 만한 행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르다는 바쁘게 수정을 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가이서의 유대인들도 자신의 일고 바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 무관심했습니다. 하가이에는 그들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그의 경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심어 주시려고 했던 바였습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위해 바쁘게 일하느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하게에게 임하여 이래시되 라고 하게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책망을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사당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과 사업을 세우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약속을 접여렸습니다. 그래서 하게에는 이를 크게 반대했습니다. 4절에서 하게는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는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건주하는 것이 옳으냐? 4절에서 보면 그들이 자기 집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당지 집에 없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건축을 소홀히 하면서 호화롭게 집을 지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세뿐임이라는 단어는 판벽한을 의미합니다. 하게는 특히 세뿐임 또는 편벽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그들의 집이 잘 꾸며진 또는 편안한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 집에만 사는 곳이 아니라 집에 온갖 아름다운 가구를 마련해 놓고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게는 그들의 편안한 생활은 비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곳에 희생하지 않은 생활을 비난하셨습니다. 학계는 특히 노회가 이때에 판벽한 집과 황폐하셨건을 성전을 비교
하셨습니다. 이 말을 통해 학계는 그들의 생활 수준과 하나님의 집 상태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건축되지 않은 채로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명확한 예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는 성전 건축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학계선을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우선시 하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재산의 나머지를 그분께 주지 마십시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남은 계획과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이는 우리 삶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유대인 유일한 존재이며 그분만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취하는 태도 뒤에 숨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대신 먼저 우리 자신의 나라를 찾으며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생각합니다. 소비주의 문화에서 우리는 일일 때부터 자신과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위해, 휴가를 위해, 여행을 위해, 요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건축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동일한 양의 시간과 자원, 에너지, 재능, 물질을 드리지 않거나 떼어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베들레헴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적절한 반응은 우리의 길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매우 객관적인 척도는 우리의 일정과 가계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시간과 재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머지만은 드리고 있습니까? 학의 시절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은 성전
재건을 우선시하는 것을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또 이상 건물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획에는 또 이상 나무와 도로 지은 성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다시는 외국인도 고류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하나님의 국민이 되었나니 또한 성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곳이며 모든 구조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융합되어 주 안에서 고독한 성전으로 성장하며 그분을 모퉁이 돌로 두고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우리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물리적이 건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원을 쏟을 계획이나 장소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건물에 갈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 성전의 일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교회인 베들레헴 교회를 통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회 말씀에 대한 반등은 베들레헴 교회에서 사역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에너지, 재능, 자원, 재료에 나머지를 때리는 대신 그 사역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부하는지, 우리가 봉사 것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기 위해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의 설교를 만일 우리가 남은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이렇게 대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우선시하고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능, 지원, 자원, 재료를 그에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시간 관리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돌 주먹 크기에 큰 돌을 가득 담은 큰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가 또 이상 놓을 수 없을 때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업생들을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시며 정말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자갈을 담은 양동이를 가져다가 그것을 항아리에 뽑고 자갈들이 빗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아리가 기득 찼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주에 깊게 지켜보고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모래를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외쳤습니다. 교수님 좋아 잘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빙유에 요즘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 학생 용감히 우리 일정이 얼마나 바쁘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다면 항상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웃으시며 아니요, 그가 요점이 아닙니다. 핵심은 만약 우리가 먼저 큰 돌들을 놓지 않는다면 골코 항아리에 그 돌들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큰 돌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둘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자갈, 모래 또는 물을 먼저 놓는다면 예수님과 그의 영원한 말씀을 위한 시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님들,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지 우리의 죄를 후회하는 것, 예배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느끼는 것, 단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우리 대답에 일부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대답은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서 그분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만난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의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또
믿어야 합니다. 당시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의 시간, 에너지, 재능, 자원을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교회, 베들레헴 교회, 우리 주변 사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우선시하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격려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베들레헴 교회 교인 모두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 삶에 매 순간에 최후 선수위가 되시기에 합당하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분께 옳은 우선시위를 부여합시다. 우리 교회 베들레헴 교회를 통해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님을 우선시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사랑해 주세요.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사랑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사랑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들과 교사들, 청년들, 아기들 모두 성도님들 사랑해 주세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